캐시오컨 뉴욕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대권이 어젯밤 자정을기에 만료되는 등 뉴욕 주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가 페리은행 적자 타개를 위해 요금을 4달러로 대폭 인상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미국 노동자 50만 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졸자 중 40%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후회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가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I like to share information as both a doctor and a mom. What we understand of the illness has changed so much with time. And as parents, it's been so hard to keep up with all this information. My name is Edith Bracha Sanchez. I am a pediatrician and a new mom. I have a 9-month-old at home and I work here in beautiful New York City. Given what I know as a pediatrician and a mom right now about how serious COVID-19 can be in kids, I need to protect my baby. For me, that means vaccinating him against COVID-19. And anyone who asks me what they should do, I always tell them, I don't even hesitate, vaccinate your child. I'm a pediatrician and I'm a new mama and I am getting my baby vaccinated against COVID-1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대권이 어젯밤 자정을 기해 만료되는 등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시작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어젯밤 자정을 기해 비상사태에 따른 주지사의 비상권한이 종료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0년 봄 코로나19 발병에 따라서 쿠모 전 주지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로 주지사가 주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종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었습니다. 현재 뉴욕의 70%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고 상당수가 감염되는 등 사실상 집단 면역 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약 2년 6개월 만에 비상사태가 종식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의 이번 비상사태 종식 선언이 코로나19 방역과 자가진단 키트 공급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경쟁 상대인 공화당의 리젤딘 후보는 호컬 주지사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유착설을 제기,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보건국은 매일 업데이트하던 뉴욕주 전체와 각 카운티별 코로나19 확진율 등을 어제부터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페리은행 적자 타개를 위해 요금을 4달러로 대폭 인상합니다. 뉴욕시는 어제부터 페리 1회 탑승 편도 요금을 시내버스와 전철과 동일한 2.75달러에서 4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뉴욕시는 또 30일 무제한 탑승권도 발매를 중단했습니다. 뉴욕시 이번 조치로 1회 탑승권 요금은 무려 45%나 대폭 인상된 데다 30일 무제한 탑승권이 없어짐으로써 통근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10회 탑승권을 신설, 27.5달러에 판매함으로써 10회권을 구입하면 기존 요금 2.75달러에 페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탑승 요금은 1.35달러로 종전보다 50% 인하됐으며 페리에 자전거를 반입할 때 부과됐던 1달러의 추가 요금도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미국 노동자 50만 명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대와 MIT가 코로나19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의 0.2%에 달하는 50만 명의 노동력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제 미국의 지난 8월 노동 참여율은 62.4%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1%가 낮았습니다. 즉, 코로나19가 미국 노동인구 50만 명을 앗아갔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일주일간 치료를 받으며 휴식한 근로자가 1년 뒤 노동시장에 투입될 확률이 건강한 노동자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또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 문제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한 사람은 1%로 팬데믹 이전 10년간 평균 0.6%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이 14개월간 최소 9천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졸자 중 40%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후회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자가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준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졸자 5명 중 2명, 즉 40%가 전공 선택을 후회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학과 예술 부분 전공자는 후회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습니다. 또 사회과학 전공자도 46%가 전공을 후회했으며 직업기술훈련 전공자는 42%, 교육 전공자는 4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경영학 전공자는 38%, 법학 전공자는 37%, 생명과학은 36%가 후회한다고 밝혀 평균보다는 낮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헬스케어 전공자와 컴퓨터 공학도도 3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등 공학계통 전공자는 후회한다는 답변이 24%로 가장 낮았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12년 연속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대학 평가에서 미국 최고 종합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공동 2위였던 컬럼비아대는 18위로 추락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종합대학 평가에서 프린스턴대를 1위에 선정했으며 지난해 공동 2위였던 MIT가 단독 2위로 올라섰고 하버드와 스탠포드, 예일이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이 6위, 존스홉킨스와 유펜이 공동 7위, 칼텍이 9위, 듀크와 노스웨스턴이 공동 10위에 올랐고 다트머스가 12위, 벤더빌트와 브라운 대학이 공동 13위에 선정됐습니다. 코넬 대학은 17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공동 2위였던 콜롬비아대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동 18위로 밀려났습니다. 또 NIU와 미시건대는 공동 25위, 보스턴 칼리지는 36위,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41위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빈곤 아동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동복지단체 차일드 트렌드와 공동으로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3년 1940만 명에 달했던 빈곤 아동은 2019년 840만 명으로 59%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빈곤 아동 비율은 1993년 전체 아동의 28%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1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93년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아동을 9%로 줄이는 효과에 그쳤지만 근로장려금, 현금지급 등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된 뒤 2019년에는 빈곤아동 감소 효과가 무려 44%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 실업률은 1993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정도로 실업자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가정소득이 늘면서 빈곤아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의 취업률도 1990년 69%에서 2019년 79%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스코틀랜드 에드버러의 성 자일즈 성당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시신은 14일부터 런던 버킹엄궁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공개되며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 벌써 줄을 서며 추모의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일 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여왕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기 위한 인파가 거리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트래펄가 광장에서 버킹엄 궁으로 이어지는 더 몰 거리 곳곳에 일부 추모객들이 텐트를 세워놓고 관 도착까지 이틀 밤샘을 각오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목객이 100만 명 이상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식을 안전하고 경건하게 엄수하기 위해 보안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지침에 따르면 주목객들은 공항 출입국 심사 때처럼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웨스트민스터 경내에 입장할 수 있고 작은 가방 한 개만 소지가 허용됩니다. 음식물이나 음료는 반입이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 꽃다발이나 촛불, 사진, 장난감 등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왕의 관은 13일 공군기에 실려 버킹엄궁으로 이동, 14일 오후 5시부터 장례식 날인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후 공휴일로 지정된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의 국장이 엄수됩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 캐스그룹이 오는 10월 14일 개최 예정인 공경의 날 행사의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키스그룹은 한인사회의 토대가 되어온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받아왔으며 사전 신청 접수가 참여 대상 500명을 넘겨 조기 마감됐습니다. 이 행사는 키스그룹 장용진 회장이 매년 한국 어버이날에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열어왔던 행사를 지난해 모친 이승군 여사 작고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뉴욕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키스그룹 관계자는 오늘날의 한인사회가 있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일해오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행사 당일 키스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현장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 유명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상의 뷔페 식사, 푸짐한 선물 등을 준비해 어르신들을 대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스그룹 공경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레인넥 레너드 팔라조에서 개최되며 사전 예약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구상이라는 명칭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걸 미국에서 만들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그동안 생명공학 분야에서 해외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주요 재료에 대한 접근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바이오 생산을 확대해 중국에 집중돼 있는 바이오 생산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대중 견제 의도가 포함된 걸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암 연구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달 탐사 프로젝트였던 문샷의 이름을 따 만든 암 문샷을 추진해 향후 25년 동안 미국 내 암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Another American moonshot, a future where we end cancer as we know it. Tens of thousands of cancer patients could see their prescription drug costs go down by thousands of dollars annually. 백악관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 대한 미국 내 직접 생산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구축,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나섭니다. 최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한영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온 우방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장례식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참석 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인 20일 연설에 나섰는데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조연설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나 한일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캐나다를 방문해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SBS 최고원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남우 주연상을 비롯해 6개의 부문을 거머쥐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The Emmy for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goes to Lee Jung-jae!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정재 배우가 브라이언 콕스, 아담 스콧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제치고 한국 배우로는 처음 남우 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정재 배우는 영어 소감 뒤 한국 팬들을 위해 따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상 부문에선 황동혁 감독이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남우 주연상과 감독상 모두 비영어권 작품이 시상대에 오른 건 74년 에미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앞서 발표된 스태프 4개 부문을 더해 에미상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 부문 후보에도 올랐지만 상은 경쟁작이었던 석세션에게 돌아갔습니다. 황 감독은 시즌2로 다시 돌아온다면 받고 싶은 상은 작품상이라며 다 함께 시상식 무대에 올라갈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해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 350만 가정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콘 에디슨사가 올가을 각 가정별로 전기료와 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각각 평균 22%, 32%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다소 누그러져 한국 시간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75원으로 하락했으나 장 마감 뒤 다시 1,383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분기 미국은행 전체 예금이 무려 3,007억 달러나 감소했으며 이는 2018년 이후 첫 분기별 예금 감소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 때 미국 내 항공권 요금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항공요금 추적업체 호퍼가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안한 기밀문서 특별조사관 후보 중에 한 명인 레이몬드 디어리 전 뉴욕 연방법원장의 특별조사관 임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5시 반쯤 맨하탄 42가 전철역에서 한 남성이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A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달 초 롱아일랜드 힉스빌에서 고양이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자 나스카운티 동물보호협회가 $6,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올들어 6,000명을 신규 채용했던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빠르면 다음 주 수백 명을 해고하는 등 연례 업무 평가에 따른 조치에 돌입합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